지난 1년간 우리 수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을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으로 억세게 틀어준 데서 전조적으로 빈곤 서류 등록된 빈곤 인구 3만 명이 이미 빈곤에서 해탈됐습니다. 38 국제노동분여제를 맞으며 주당위 선전부와 주분여연합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전주 38절 맞이 여성의 미시상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국관리위원회와 안신증권주식위원회사 길림본사는 일전에 자본시장 전체 해결 방안에 관한 전략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 계열 보도입니다. 우화재 채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연변 전통문화교육협회 회장인 류가경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면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2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으로 억지게 틀어진 데서 전주적으로 빈곤 서류에 등록된 빈곤 인구 3만 명이 이미 빈곤에서 해탈됐고, 농촌 상주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이 9,680원에 달해서 2015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화룡시에서 약 28km 떨어진 남평진 고령촌. 과거 보잘 것 없던 흙집들이 오늘날 모두 조선족 특색의 벽돌 기와집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녁때가 됐지만 정밀하게 건설된 118채 주택들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제어 밸브를 설치해 난방, 취사 등이 모두 전기화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불 때우스레 바바 하던 게 지금은 전기에다 무슨이나 다 하고, 그리고 띠난도 이렇게 전기면 여고 이래까 용서했어. 돈은 어디에 국가에서 거저 줘줘서 우리 돈도 일전도 아이 내고 이래 거저 들어왔는데 이게 그대서 많이 감사한 일이고, 계속 이래가 그 그들도 또 이전에 집마 이거 많이 더 사고 이 전면적으로 다 따가볼까 이 좋다 말했고, 제가 그 위생실이란 집 안에 있을까 이 늙은 애 밤에라 나가 손을 보기보다 배 편리한 면이 많고. 과거 고령촌은 교통이 불편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적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빈곤촌이었습니다. 이 촌 상주 인구는 104가구에 189명인데 빈곤 서류를 작성해 등록한 인원은 87가구에 150명, 그중 노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5년 고령촌 제1서기 김창구는 광범한 촌민들과 함께 토론한 후 타 지역 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산업 부축을 크게 틀어주었습니다. 촌에서는 재정의 빈곤 부축 자금 70만 원을 화룡시 수납품 목축업위원회사에 출자해서 주식 14%를 보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령촌에 당나귀 산기지를 건설하고 해마다 촌 집채 일정한 자금을 납부해 빈곤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기업에서는 빈곤호들에게 25만 원을 배분해 주었고 촌 집채 7만 원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담비위원회사에서도 지난해 고령촌에 량종기지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목전 당나귀와 담비 양식 기업에서는 기약에 따라 해마다 촌 집채에 자금을 바치고 빈곤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으로 고령촌은 빈곤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빈곤호들은 인구당 3,800원 증수했습니다. 그 양류와 양료 이용分了按 57만 一个人均拿到3800多元。 16년, 我们按 5%分红, 那样的每个产业给我们25万两个产业。 17年开始按 6%分红, 今年我们春季的收入今年要准备突破100万。 春季的收入增加以后, 给农民们的各种这个医保或者是这个保险要加强。 우리 주에서는 산업 빈곤 부축 대상 계획 선택에서 주도 산업과 결부하고 지역 특점에 맞게 유기벼 재배, 황소 사양, 중약재 재배 등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자상 거래, 태양광 발전, 관광 등 빈곤 부축 세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했으며 1대1 부축 공정 실시를 통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강도를 진일보 확대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 1년 내 우리 주에서는 각종 자금 37억 8,100만 원을 투입해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전개하고 기초시설 건설 대상 677개를 실시했으며 산업 빈곤 부축 대상 563개를 실시하고 타지역 이사에서 투자 1억 7,500만 원을 완수해 1,061가구 2,266명을 성공적으로 타지역에 이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하나의 빈곤 부축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연변주의 빈곤 군중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리순걸입니다. 38 국제 노동 분여제를 맞으며 주당의 선전부와 주분여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전주 38절 맞이 여성의 미 시상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여러 분야에서 온 분여 대표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고 여성의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시상식은 대합청 사랑의 기호로 막을 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김모의 가정 등 10개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영예 칭호를, 왕염 등 12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일터 스타 영예 칭호를, 김명자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창업 스타 영예 칭호를, 김봉옥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기층 부녀 사별꾼 영예 칭호를, 류가경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여성 지원자 영예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42명은 또 연변주 38 붉은 기수 영예 칭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조당의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조인대 상무연회 부주인 왕연명, 조정협 부주석 풍등원 등 지도일꾼들이 시상식에 참가해 소상 대표들에게 증서와 상장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많은 여성들이 우리 문화 중심에 오셔서 같이 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많은 걸 배우면서 같이 즐기고 문화 사업에서 같이 힘써서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좋은 연출에서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我觉得我自己很普通，但是我获得了一个非常不普通的荣誉，将会更加的鞭策我在我的工作岗位上发挥我自己的光和热。 今后的工作中把更多的这个热情和爱心投入到我们喜欢的这个教育事业和我们这个热衷的志愿者服务工作中来。 조당의 상무연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은 어제 도나시에서 국가전력 열병납발전대상 초진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양은 도나시 주요 책임자들의 안내하에 손으로 국가전력열병합발전대상 건설 현장과 길림해자생물공정기술위원회사를 찾아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양은 기업 생산 경영 정황과 기업 열 공급, 공업 증기 레원 및 사용, 기업 보일러 운행 및 개조 승격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열병합발전대상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계획 총 투자가 16억 원에 달하는 국가전력 열병합 발전 대상은 건설 주기가 2년이고 80메가와트의 배압 기소 2대와 석탄을 시간당 50톤 뗄 수 있는 보일러 한 대를 건설하게 되는데 열공급 면적은 1,15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한양은 국가전력 열병합 발전 대상은 민생 대상이고 산업 대상이며 봉사류 대상이고 친환경 대상인 바 경제 효익이나 사회 효익 모든 면에서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나시는 계속해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재반 임무와 책임 및 분공을 명확히 하며 시간 노드를 잘 장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대상 진척을 다그쳐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에서는 도나시와의 접목을 강화해 대상 관련 봉사사업을 잘하고 상급 부문의 해당 정책과 자금을 적극 쟁취하여 기업을 도와 대상 실시 가운데서 부딪힌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전주 장애인연합회 사업회가 일전에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 임무를 안배 포치함과 아울러 전주 신소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장애인 신소사업을 포치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정부 부주장인 석호용이 회의에 참가해 연설했습니다. 지난해 전주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조당위와 조정부의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곤란을 극복하면서 빈곤 장애인 정밀 부축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는 바 우리조는 전성 장애인연합회 계통 평의에서 종합 선진상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새로운 시기 장애인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석호용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급 정부와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긴박감을 절실히 제고하고 조치를 강화하며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여 장애인 초유 실현 템포를 다그치는 데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합니다. 빈곤 장애인의 정밀 부축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취업 사업을 강화하며 장애인 문체 활동을 다채롭게 조직해 장애인 행복 지수를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2017년 조직 속 기관 당사업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2016년 조직소기관 당거사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 전면 포치했습니다. 조직소기관 당사업은 전주 당사업의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조당위는 주거기관 당사업에 대해 깊이 중시해왔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의 비서장 최광덕이 조직소 기관 당사배에 대한 성당의 상무인이고 부상장이며 조당의 측인 장엄이 중요 회시 정치를 전달했습니다. 회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직소 기관 각급 당 조직은 새로운 형체와 새로운 임무에 착안해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승격공정을 힘써 실시하고 엄격한 요구를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전 과정에 관통시켜 진정한 관리, 진정한 엄격, 과감한 관리, 과감한 엄격, 장기적 관리, 장기적 엄격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당의 사업 절주에 발맞추어 두 당의 포치가 내려지면 기관 당사위원회에서 배치가 있고 당원들이 행동이 있도록 하고 전주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 속에서 본보기, 시범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어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와 아름다운 연배를 건설하는 데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당의 19차 대표대회와 성 11차 당대회가 소집되는 해이고 13호 기획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관건적인 한 해이며 조직서 기관에서 기관 당거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조직서 기관 각급 당 조직은 반드시 주당위의 배치와 포치에 따라 참답고 열심히 일해 각항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고 연변에 더욱 좋고 빠른 발전을 추동하는 데 더욱 좋은 량질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소 기관 각급 당 조직은 주동적으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새로운 형식에 적응해서 사상자각과 정치자각을 절실히 강화하고 두 가지 책임을 억지게 들어지고 시달하며 기관 당 건설의 책임감과 긴박감을 진일보 증강해야 합니다.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합니다. 조직소 기관 각급 당 조직은 사상규양이라는 근본을 잘 틀어지고 당내 정치생활이라는 일상적 수단을 잘 이용하며 기관 당지부라는 토대를 잘 다지며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당내 정치생활의 각항 요구와 포치가 실제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작품 건설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책임 담당을 절실히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수양줄기하고 작품의 전변과 계질을 멈추지 말며 강렬한 사업심과 청정연결의 정치 본색을 시종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는 2016년도 기관 당거사 사업 선진 집단과 개인을 표창했습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국관리위원회와 안신증권주식위원회사 길림 본사는 일전에 자본시장 전체 해결 방안에 관한 전략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쌍방은 적극 합작하여 공동으로 단지 내 기업 상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전략적 합작은 기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 기업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이미 입주한 단지 내 기업의 자산 통합, 분할과 처분, IPO와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의 종합 해결 방안에 전문적인 건의를 제공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적 합작 협의에 따라 안신증권은 직접 투자, 기금 투자 등 용자 투입 방식을 충분히 운영해 단지에 용자 투입 봉사를 제공하며 위탁을 받고 중요 업종, 관건 영역과 중점 기업 전문 관련 연구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연관 상장 회사에 시가 관리 봉사 업무를 제공하고 단지 기업들의 상장 지도와 연관 신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와 증권의 혁신 합작 모식을 통해 단지 기업들의 전면적인 자본 시장 금융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의 용자 경로를 넓히며 재무 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재무 기구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通过政府和证券的创新合作模式，我们已经成功地推动了金刚上泡菜食品有限公司上了西三板。下面呢，我们将进一步为延边德康、石永菌项目等公司呢上市做准备。 3월 5일 뇌봉 따라 배우기 날을 맞으며 훈춘시는 일전 전국 문명 도시 창건 뇌봉 따라 배우기 자원봉사 활동 및 뇌봉 따라 배우기 자원 애심 1 더하기 1 선행 365 자원봉사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활동 가동식 날 훈춘시 정신문명 판공실 공청단 훈춘시위와 훈춘시 인터넷지원자협회 등 11개 자원봉사팀의 지원자 500여 명이 한자리 모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공헌우애 호조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을 고양했으며 도시문명 자원봉사 이념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날 자원봉사팀은 분조 정황에 따라 주변의 환경위생을 청계하는 것으로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길시 천지로에는 종업원들의 제복에 자원봉사자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고 주요 음식들이 모두 채식이며 심지어 계산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무료 음식점이 있는데요. 바로 연변 전통문화교육협회 회장인 류가괭이 세운 우화재 채식식당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환영회자.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우화재 채식식당은 또 한 해 바쁘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식당은 독거노인, 빈곤호, 환경미화원, 학생 등 특수군체들을 대상해 무료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到长春我去学习考察的时候完了在长春呢听说有一家这种免费的素食餐厅完了我就去考察了一下看了一下太好了能够让我们老百姓哈吃上一口可口的饭菜让他们能够心里暖暖乎乎的 류가경은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매일 점심 11시 손님들은 이곳에서 실다시마, 건두부, 고추조림 등 맛나는 요리를 맛보면서 가정의 따사로움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집에 식구가 없고 혼자 있으면서 밥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본부타도가 좋고 우리 좋은 사람의 예절을 잘 존중하고 사랑의 릴레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화우제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은 사회 각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로 이곳에서 청소, 요리 등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这些人都非常亲和善良，好像在我内心吧，就需要这么一份爱。 현재 류가경이 설립한 우화재 채식식당은 산하에 5개 분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 초기 많은 사람들은 우화재의 무료 점심에 대해 의혹을 가졌지만 류가경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날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 행렬에 가입해 애심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7만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많은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는데 남의 배고픔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세계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오영환입니다. 주체육국, 주당위로 간부국, 주부녀연합회, 주로령 사업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로년체육협회에서 주관한 전주 38분회절 맞이 중로년 건강기능경연이 일전에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107번째 국제노동분여제를 맞아 우리 수 중로년 분여제를 건강하고 즐거운 정신적 풍채를 자랑하고 건강운동을 진일보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활동에 주내 28개 대표팀의 중로년 선수들이 참가해 정체로운 건강기능경연을 펼쳤습니다. 通过这次活动呢，我们那个给我们中老年人呢一个展示的平台，使我们在身心上、身体上都得到了很大的感受，对我们的老年生活带来了阳光。今后我们通过这次活动呢，让各个县市，包括基层呢，广泛的发动广大的中老年朋友，加入到我们的各种健身项目的活动。通过这个呢，活跃。 주 배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주 마마 배구클럽에서 주관한 38 국제노동분여제를 맞이 배구 초청경기가 일전에 연변 다기능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여성 배구 애호자들이 모두 즐겁게 명절을 맞이하도록 하고자 마련한 이번 경기에 주내 18개 대표팀의 300여 명 여성 배구 애호자들이 참가해 분조 출선 순환전 경기 방식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뛰어난 팀워크와 기술을 선보이며 현시대 여성들의 풍채를 널리 과시했습니다. 저는 泉州这个女子排球的女子非常多，通过这次比赛呢，我想让泉州的妇女同志们带来这个业余生活上的一种快乐。 希望我们通过此机会，然后我们的记忆有所增长，然后我们之间的友谊呢也是希望长存，也希望我们泉州所有喜欢排球的女同胞再一次祝福他们节日快乐。 경기 결과 왕청현 커널슨 클럽팀이 우승을, 연길시 북대 클럽팀이 준우승을, 주마마 배구 클럽팀이 3등을 했습니다. 보험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빈곤호들에게 25만 원을 배분해 주었고 촌집지 7만 원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담비유한 회사에서도 지난해 고령촌에 량종기지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목전 당나귀와 담비 양식 기업에서는 기약에 따라 해마다 촌 집체에 자금을 바치고 빈곤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으로 고령촌은 빈곤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빈곤호들은 인구당 3,800원 증수했습니다. 양驴和养貂已经分了按 57万 一个人均拿到3,800多元。 16년 我们按 5% 分红，那样的每个产业给我们 25万 两个产业。 17年开始按 6% 分红，今年我们春季的收入今年要准备突破 100万。春季的收入增加以后。 给农民们的各种这个医保或者是这个保险要加强。 우리 회사는 산업 빈곤 부축 대상 계획 선택에서 주도 산업과 결부하고 지역 특점에 맞게 유기벼 재배, 황소 사양, 중약재 재배 등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자상 거래, 태양광 발전, 관광 등 빈곤 부축 세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했으며 일대일 부축 공정 실시를 통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강도를 진일보 확대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격전 1년 내 우리 주에서는 각종 자금 37억 8,100만 원을 투입해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전개하고 기초시설 건설 대상 677개를 실시했으며 산업 빈곤 부축 대상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을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으로 억세게 틀어준 데서 전조적으로 빈곤 서류 등록된 빈곤 인구 3만 명이 이미 빈곤에서 해탈됐습니다. 38 국제노동분여제를 맞으며 주당위 선전부와 주분여연합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전주 38절 맞이 여성의 미시상식이 오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국관리위원회와 안신증권주식위원회사 길림본사는 일전에 자본시장 전체 해결 방안에 관한 전략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 계열 보도입니다. 우화재 채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연변 전통문화교육협회 회장인 류가경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면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2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으로 억지게 틀어진 데서 전주적으로 빈곤 서류에 등록된 빈곤 인구 3만 명이 이미 빈곤에서 해탈됐고 농촌 상주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이 9,680원에 달해서 2015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화룡시에서 약 28km 떨어진 남평진 고령촌. 과거 보잘 것 없던 흙집들이 오늘날 모두 조선족 특색의 벽돌 기와집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녁때가 됐지만 정밀하게 건설 기준 3개를 실시하고 타지역 이사에서 투자 1억 7,500만 원을 완수해 1,061가구 2,266명을 성공적으로 타지역에 이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하나의 빈곤 부축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연변주의 빈곤 군중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류승걸입니다. 38 국제노동분여제를 맞으며 주당의 선전부와 주분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전주 38절 맞이 여성의 미시상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여러 분야에서 온 분여 대표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고 여성의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시상식은 대합청 사랑의 기여로 막을 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김모의 가정 등 10개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영예 칭호를, 왕염 등 12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일터 스타 영예 칭호를, 김명자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창업 스타 영예 칭호를, 김봉옥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기층 부녀 사별꾼 영예 칭호를, 류가경 등 10명에게 연변주 가장 아름다운 여성 지원자 영예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42명은 또 연변주 38 붉은 기수 영예 칭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조인대 상무연회 부주인 왕연명, 조정협 부주석 풍등원 등 지도일꾼들이 시상식에 참가해 소상 대표들에게 증서와 상장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많은 여성들이 우리 문화 중심에 오셔서 같이 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많은 걸 배우면서 같이 즐기고 문화사업에서 같이 힘써서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좋은 연출에서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저는 自己很普通,但是我获得了一个非常不普通的荣誉.
将会更加的鞭策我在我的工作岗位上发挥我自己的光和热。今后的工作中，把更多的这个热情和爱心投入到我们喜欢的这个教育事业和我们这个热衷的志愿者服务工作中来。 조 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은 어제 도나시에서 국가전력열병합발전대상 초진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양은 도나시 주요 책임자들의 안내하에 손으로 국가전력열병합발전대상 건설 현장과 길림해자생물공정기술위원회사를 찾아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양은 기업 생산 경영 정황과 기업 열 공급, 공업 증기 레원 및 사용, 기업 보일러 운행 및 개조 성격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열병합 발전 대상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계획 총 투자가 16억 원에 달하는 국가전력 열병합 발전 대상은 건설 주기가 2년이고 80메가와트의 배압기소 2대와 석탄을 시간당 50톤 뗄 수 있는 보일러 한 대를 건설하게 되는데 열 공급 면적은 115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한양은 국가전력열병합발전대상은 민생대상이고 산업대상이며 봉사류 대상이고 친환경대상인 바 경제효익이나 사회효익 모든 면에서 전망이 아주 없는 118채 주택들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제어밸브를 설치해 난방, 취사 등이 모두 전기화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불 때우스레 바바하던 게 지금은 전기에 다 무슨이나 다 하고 그리고 띠난도 이렇게 저녁에 미워고 이래가 용서했어. 돈은 어디에 국가에서 거저 줘줘서 우리 돈도 일단 아예 내고 이래 거저 들어왔는데 이게 그래서 많이 감사한 일이고 계속 이래가 그들도 또 이전에 집 막 이거 많이 더 사고 이 전면적으로 다 따가볼까 이 좋다 말했고 그러니까 그 위생실이란 집 안에 있을까? 이 늙은 애 밤에라 나가 손을 보기보다 배 편리한 면이 많고. 과거 고령촌은 교통이 불편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적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빈곤촌이었습니다. 이 촌 상주 인구는 104가구에 189명인데 빈곤 서류를 작성해 등록한 인원은 87가구에 150명, 그중 노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5년 고령촌 제1서기 김창군은 광범한 촌민들과 함께 토론한 후 타 지역 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산업 부축을 크게 틀어주었습니다. 촌에서는 재정의 빈곤 부축 자금 70만 원을 화룡시 수납품 목축업위원회사에 출자해서 주식 14%를 보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령촌에 당나귀 사용기지를 건설하고 해마다 촌 집체에 일정한 자금을 납부해 빈곤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기업에서는